워시규 반갑습니다. 헵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니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조합이 탄생할 수가 있나? 오늘은 좀 오랜만에 라틴 음악, 라틴 팝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가끔 뭐 제이발빈이나 뭐 배버니 같은 이제 아티스트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안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라틴 아티스트와 미국 아티스트의 조합에 블랙핑크의 리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고 뜬금이 없었어요. DJ Snake, 오즈나, 메간 디 스탈리온,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가 함께한 SG라는 이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요즘 블랙핑크의 리사가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죠. 리사의 솔로 앨범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뭐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막 1억 뷰도 달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만 리사의 영향력도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리사만 핫한 아티스트는 아니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메간 디 스탈리온도 있고, 메간 디 스탈리온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여성 래퍼이기 때문에, 그리고 DJ 스네이크는 또 굉장히 히트 프로듀서이지 않았습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라틴 바이브 한번 좀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DJ 스네이크, 오즈나, 메간 디 스탈리온,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가 함께한 SG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건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어. 와... 와, 아 리사 대단해. 우! 저는 오랫동안 라틴 팝, 뭐 레게통 이런 장르의 팬이어서 나는 이 음악이 이런 바이브의 리듬은 언제나 들어도 나를 신나게 해요. 야, 이러다가 이 라틴 쪽에도 블랙핑크 리사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에이. 이 오즈나라는 아티스트는 제가 뭐 라틴 팝 음악을 막 많이 들은 건 아닙니다만 항상 라인업에 보이는 아티스트였어요. 아, 이거 되게 신나는데? 아, 여행 가고 싶다. 되게 신나요. 야, 와, 이 네 명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우와, 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냐면 이제 K-pop 그룹들 중에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룹이 블랙핑크, 거기에 이제 멤버 리사가 여기 참여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K-POP의 영향력이 이제 서양 세계, 서양 음악들한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게 뭐 에이션 뮤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제는 그런 경계가 없이 약간 좀 같이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난 기분이 좋다는 거지. 이야, 이질감이 없다니까. 뭔가 저는 제가 메간 디 스탈리온을 본 느낌은, 워낙 뭐 정상급 여성 래퍼에는 니키 미나즈와 카리비가 있지만 메간 디 스탈리온은 뭔가 그 두 사람의 캐릭터와는 겹치지 않는 뭔가 좀 자신만의 바이브가 있어요. 뭔가 두 명의 래퍼의 어떤 캐릭터를 따라가는 래퍼들도 많지만 메간 디 스탈리온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오.
와. 와, 근데 리사 춤이 너무 멋있다, 진짜. 이건 그냥 K-pop 바이브가 아닌데도 아 그냥 좋아. 아 리사의 벌스가 너무 기대된다. 근데 이거 뮤비는 어떻게 찍었지? 직접 가서 찍었겠죠 리사가? 오. 와 진짜 끝내주는데? 이질감이 없어. 아 그것도 맨발이야. 그냥 리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바이브에 녹아든 것 같아. 아. 사실 제가 아는 DJ 스네이크는 이제 타이가와 작업해서 대단히 히트친 프로듀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라틴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와 근데 이제는 뭔가 라틴 아티스트가 있고 이제 미국 아티스트가 있고 에이시아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 자리에 딱 모이는데 이질감이 없는 거야. 뭔가 또 느낌도 새롭고. 아 멋있다 이 비디오. 아 이게 바로 진짜 월드와이드 커넥션 아니겠습니까? 와... 요즘 DJ 스네이크 이렇게 작업물들 보면 마치 DJ 칼리드를 보는 것처럼 진짜 막 여러 아티스트들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티스트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트랙에다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신선해. DJ 칼리드의 어떤 섭외력보다도 신선한 것 같아. 라틴, US, K-POP 아티스트를 여기 한 대 딱 모였어.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저도 보면서 계속 놀라요. 와 이 조합이 가능하다고? 이 조합이 되는 거였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저는 이거 아마 이 조합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제가 수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음악들 중에 가장 신선한 것 같아. 조합 때문에 가장 신선해 이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